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호입니다. 오늘은 저번 아트리스트 음악에 대한 이야기 다음으로 SFX 효과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아트리스트에서 파트너십을 제안받아 기존에 사용하던 음악과 더해서 SFX까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아트리스트를 결제하고 음악만 사용할 때에는 SFX 효과음이 뭐 큰 쓸모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어서 저의 사용 후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푸른 풀밭에 부는 잔잔한 바람소리. 실제로 녹음을 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녹음이 어려운 환경인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이런 주변에 소음이 많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죠? 또는 어떤 특정한 소리를 얻고 싶은데 생각보다 녹음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심 속의 소리라든지 버스 소리, 카페 소리, 뭐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내는 소리도 SFX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효과음부터 예능스러운 효과음까지도 정말 다양한 효과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소리라도 다양한 종류의 소리가 많기 때문에 선택의 폭도 상당히 넓습니다. 사용 방법은 아트리스트 음악 서비스와 비슷합니다. SFX로 들어가시면 다양하게 나뉘어있는 카테고리에서 사운드를 찾으시면 되고 키워드를 검색하시거나 음악 검색처럼 카테고리를 좁혀가면서 사운드를 찾으시면 됩니다. 가격은 음악과 SFX 사운드를 전부 이용하기에는 약간 금액적인 부담이 생길 수는 있지만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음악보다 이런 효과음이 더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 본인이 제작하는 영상의 방향에 맞게 좀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사운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타고 가입을 하시면 2개월의 추가 기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오리지널 사운드를 전부 지우고 이 SFX 효과음만을 이용한 영상 짧게 몇 가지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